계속 이어서 학습하겠습니다. 번역과 해석의 문제고요. 이 부분은 정말 그 사기의 오류 이런 걸 지적할 때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 문장 가지고 한 시간은 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할 테니까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개 문학이 자 구분돼서 문학이 구분되고 그리고 연은요 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다, 작성하다, 서술하다 뭐 이런 얘기죠. 주역을 썼다, 주역을 작성했다 이런 얘기. 근데 이 주역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라 때 연산력, 삼나라 때 귀장력, 그렇죠? 이걸 합친 게 주나라 때 주역이에요. 하나라 때 연산력은 선천팔계, 그러니까 우주 탄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귀장력, 삼나라 때 귀장력은 후천팔계, 음양,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서 주나라의 문왕 희창이 이제 작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희창은요, 상나라 마지막 주왕한테 엄청나게 학대받은 사람입니다. 72살에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라는 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상나라, 이만큼 차지한 거죠. 그 다음에 주나라, 이만큼 차지한 거죠. 이게 중국이에요. 이게 중국이고요. 이제 하나라가 망하고 상나라 했을 때, 주나라는요, 상나라의 방국이에요. 방국. 방국은 우리말로 제후국이에요. 상나라가 종주국이고, 종주국, 제후국. 이런 방국들이 많아요. 이런 방국들이. 그래서 순자라는 책에 보면, 순자에 보면 어떻게 해요? 고유 만국이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많은 나라들, 본국, 방국,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상나라의 변방의 제후국, 주나라의 문왕이 상나라 마지막 임금, 주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힐 때가 72살이란.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숫자는요, 공통점이 많아요. 3. 그 다음에, 아까 7749, 8864, 2816, 72,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72살 엄청난 나이죠. 그죠? 이 사람이 주나라의 제후로서 덕을 쌓고 있었다고 그래서 저 상나라 주왕이 미워서 감옥에 가둬요. 그럼 7년을 가둬요. 72에 감옥에 들어가서 79에로 그 안에 문왕의 큰아들을 죽여가지고 그걸 삶아서 고깃국을 만들어서 먹게 하고요. 온갖 학대를 다 당하죠. 그리고 주나라 문왕을 가둔 감옥이 유리라는 데, 유리. 근데 이 유리라는 데가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나왔어요. 발굴이 됐어요. 땅을 팠는데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 집어넣고 가둬놓고. 그래서
유리라는 걸 두 가지로 지금 얘기하죠. 감옥의 이름이 유리다. 감옥에 있는 지역의 명칭이 유리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유리가 나왔어. 유리라는 그 감옥이 나왔다. 하여튼 그래서 지역을 썼어요. 지역 있기 전에 아까 했습니다. 연산역, 귀장역, 이 두 개를 합한 게 주역. 그 주역의 설명을 다룬 게 공자. 또 보면 재밌어요. 공자가 손을 안 건든 데가 없어. 주역도 썼다 그러고, 또 춘추도 썼다 그러고, 뭐 노로도 썼다 그러고, 다 이거는요, 그렇게 일관되게 한 사람이 그 많은 책을 쓸 수 있는 건 구라야, 거짓말이야. 이따가 춘추 얘기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공자의 얘기를 가장 많이 담아놓은 노로에는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는 말이 한 줄도 없어요. 공자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노로책에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는 말이 한 줄도 없으면 가짜죠. 그 다음에 춘추나 또는 맹자에 단 한 줄. 공자, 자, 춘추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은 다 노노 다 이후에 나온 책, 후대에 나온 책. 나 도착했던 날에 여기서 문왕이 주역을 편찬했대요. 그 다음에 중리가 애기작 춘추래. 지금 얘기했죠. 공자가 액 횡액을 당해요. 어디서? 천하를 유람할 때 진나라하고 채나라 있을 때 양식이 떨어져서 소금만 먹고 삽니다. 공자와 공자 제자들 그때 따르던 제자가 72현이에요. 이 현의 발음이요. 소금 함자하고 똑같아요. 소금 함도 시엔이고 어질현도 시엔이에요. 공자가 천하를 주유할 때 진나라하고 채나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요. 소금을 먹습니다. 소금 먹으면 짜야 안 짜요? 짜니까 물을 마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소금 먹고 물 마시고 소금 먹고 물 마시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어 터집니다. 불어요. 불어. 이 고생한 72명이 나중에 공자 제자 72현인이네. 삼천 제자, 72현인, 세 통달자. 그죠? 세 명 통달자 누구야? 안외, 자로, 자고. 뭐 세 사람은 삼통이라고. 삼통.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공자가 진나라하고 채나라에서 아주 곤란을 겪어서 춘추를 졌어. 지금 얘기했죠? 춘추 안 졌다고요. 근데 밑에 한참 뒤에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춘추에 설명을 붙인 게 춘추 무슨 전 그러죠? 그 얘기 얘기해줬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세 가지죠. 춘추 좌시자, 춘추 공량전, 춘추 곡량전, 그죠? 원래 다섯 개야. 춘추 추시자. 춘추 협시자. 이 다섯 개가 있고요. 요 두 개가 중간에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 춘추 삼전 그릇.
이 우리나라에서요 변화의 물결이 아주 느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학교예요. 특히 대학의 교수들 변화에 아주 느린.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세계 학계는요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저한테 처음 듣는 소리가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이런 얘기 못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의 물결에 아주 늦습니다. 저도 코로나 기간에 집에서 동영상을 녹화해서 이제 이렇게 하죠. 저 기계체예요. 기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원래는.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저기 오라고 그러죠. 맨날 안 되면 저기 오라고. 그러니까 못해. 이런 식으로 세계 학계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교수님 노트 한 권 가지고 했어. 웃기는 소리도 뭐 몇 페이지에 어디 웃기는 소리 뭐 똑같아. 그때는요 시대의 변화가 그리 급하지 않았어. 제가 한 예로요 서울대 경영대학에 모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시험 문제는 몇십 년 동안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준비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몇 년 전에 교수가 시험 보는데 칠판에 쓰는데 경영이란 무엇인가 딱 써. 그래갖고 애들이 야 역시 똑같구나. 그리고 근데 갑자기 앞에다가 도대체 이렇게 변화해드립니다. 대학생 새로운 지식 안 받아들여. 저같이 이런 기계 이거 배워야 되는데 맨날 저기 오라 찾고 이러고 쓰지 이해 안 되는 거. 근데 지금 시대가 어때요? 변화의 속도, 옛날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막 변화의 속도가 막 엄청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강의 들으시고 어디 가서 누가 하면 아직도 그 얘기 하시나요? 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특히 춘추 오전 중에 두 전은 추시전하고 협시전은 중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있고요. 다시 이제 뭐. 그 다음에 구런, 반추, 내부, 이소. 구런 아시죠? 구런이 이제 반추는 뭐예요? 쫓아내다. 반추는 쫓아내다 그렇게 알고 있죠. 유배. 방축, 니코로 유배, 유방. 그냥 쫓아내다가 아니고 유배를 보내, 어느 지역이. 그, 구런이 왜 유배를 당해요? 구런이 유배를 당한 걸 설명하려면, 율가. 법가에서 도가로 이 엄청난 과정이 숨어 있어. 네. 처음에는 율과 율, 율하고 법하고 차이가 뭐야? 이건 좀 작은 거. 법보다 좀 이렇게 돼야 되겠네. 법보다 좀 작은 거. 규칙 이런 거. 이건 법. 시초를 율과 자산 이런 상 그다음 법가 이 자산수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다음 이 법가를 창시한 사람 이리
2회 리 또는 회 이 사람이 법경이라는 책을 줘요. 그래서 법가가 탄생, 법가. 근데 이 법가들이 또 쭉, 법가, 이 이리석도 쭉 내려오다가요. 오기 아시죠? 오기. 지난번에 했습니다. 전쟁 영어. 72전 무패. 전쟁할 때 한 번도 지지 않아요. 오기 장군은. 그 이상 병법도 만들잖아요. 오기 병법. 그래서 손자병법, 오기병법 합해서 선오병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기장군은 춘추시대 72번이나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아주 무패장군. 저 사람의 제자가 누구야? 귀 없는 사람 아까? 야구를 태어난 사람? 도자야, 도자. 오기의 제자가 도자. 오기의 제자가 노자고요. 그 다음 노자 요 무렵에 중국 사상계에 아주 일대 귀재가 나타납니다. 귀국자. 중국 고대 유명한 사상가 세 사람이에요. 공자, 노자, 귀국자. 춘추 전국시대에서 전국시대 300년의 놀이터는요, 귀국자 제자들의 놀이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저 사람. 근데 우리 한국에서 누가 귀국자에 대해서 연구하자는 거였어. 인터넷에 아무리 쳐봐도 귀국자에 대한 논문도 없어. 다시 올라와서요. 여기 구론이 방축이 돼가지고 그러려면 왜 방축이 되냐면 여기 요 법가 라인에서 빠져나온 우리말로 하면 병가 요렇게 할게요. 그냥 법가에서 도가로 오고 법가에서 오기 노자. 그래서 노자가 도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귀국자의 제자들 아까 있잖아요. 병가. 전국시대 300년 귀국자 제자들의 놀이터. 그럼 귀국자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 많아요. 여기 한비자도 있고 뭐 방현도 있고 뭐 손빈도 있고 다 귀국자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소진 장. 소진은 뭐예요? 이거 그냥 간단히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진단하잖아요. 여기 뭐. 한, 위, 조, 뭐, 조. 라는 거예요, 조. 하여튼 이거 일곱 개 지름이 있잖아요, 지름이. 이렇게 종으로 연합하자. 합종을 주장한 애가 소진이에요. 이렇게 연합해서 얘를 치자. 그쵸? 그 다음에,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진나라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다른 나라를 치자. 연맹치. 연맹의 장이에요, 장이. 그러면 구론이 왼쪽 거였어. 구론 이 합종을 주장했던 소진의 얘기가 처음에는 먹혀 들어갔어요. 초나라 회왕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장이 쪽에 장이의 삼촌 선에 의해서 바뀌어버려요. 연행으로 막. 그러니까 합종을 주장하던 구로는 뭐야? 너 꺼져. 이게 방축이야. 쫓아낸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다 유배를 보여.
유배 가서, 9월 유배 가서 보니까 초나라 회왕이 진나라하고 연합한 연행을 책을 썼다가 오히려 진나라한테 공격을 당해서 초나라가 망할 지경이었어요. 충신 9월이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잖아. 근데 자기가 정치계에 있어야 뭐 말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배된 버렸어. 말빨이 안 쓰잖아. 이미 제야로 밀려나 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표현을 자살로 합니다. 명나쇠 빠져 죽으면서 시를 져요. 그게 이소예요. 이자, 이별의 이자야. 그러면 소는 뭐냐, 이제. 또 복잡해. 이소를 가지고, 뭐야? 이는 별야다. 그 다음에, 소는, 소 어떻게 써요? 팔을 만져요. 소는 수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 학설이 하나 있고, 이 소의 이는 이별. 그 다음에 소는 근심. 근심 수다. 자, 이별에 근심을 노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는 이별을 소체 형식으로 소체 형식으로 진 거다. 지금 이쪽이 저기 학계에서 거의 좀 이렇게 지지자가 많아. 그리고 소체 형식은 뭐냐, 소체. 소체를 하려면 중국 문학사 전체를 알아야 전체. 아니, 이걸 알고 이소를 봐야, 아, 라고 하지. 그냥 이소래. 뭐 교과서에 있듯이 뭐, 군원이 이소를 지었대. 어, 그래. 뭐. 이러면 와닿지가 않는다. 그러면 중국 문학사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도 되나요? 진나라 이전에는 다 산문이에요, 산문. 우리 배우는 공자, 맹자, 무슨 뭐, 이거 제자 백과 사하고, 뭐, 시경, 서경, 이거 다 산문이에요, 산문. 그 다음에 이게 선진 지나서 이제 한나라 때. 한나라 때는 부예요, 부. 부는 지금 얘기하는 시 또는 소체, 소. 이거하고 비슷해요. 소체, 시, 시하고 다 비슷하고 다 부예요. 운율이 있어, 운율이. 운율이. 그 다음에 당나라 때가 시예요. 왜? 당시 삼백수 우리잖아. 또 공통적으로 나오죠. 삼 많다라니 많다. 시를 좀 쓰시고 싶으시면요 당시를 보세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유명한 어떤 시인도요, 보면, 어? 우리말로 했어요. 우리말로 했는데,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고, 당시를 막 찾아보니까, 그리고, 짜짓게 안 해도요, 당시를 여러 번 읽으면, 시상이, 아, 시를 이렇게 짓는구나.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 내가 좀 시인으로 등단하고 싶어. 그러면
한 1년만 당시 그냥 번역본이라 줬습니다. 계속 보면 아 시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시의 칼날을 빨간 꽃과 뭐 하얀 뭐 이런 칼날 집어넣는 거 하고 이런 게 나. 그래서 한나라 때, 아니 당나라 때 시,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송나라 때는 사, 산문보다는 좀 짧은 사, 그 다음에 원나라 때는 시곡, 원곡, 그 다음 명첩, 소설. 됐죠? 이게 중국 문학사, 5000년 중국 문학사를 그냥 키워드만 뽑았어. 선진, 산문. 우리가 배우는 제자백과서 뭐, 13경 이런 거 다 산문. 그 다음에 한, 부. 부, 사, 초사, 사, 이소, 이런 거 있죠. 초사, 사, 이소, 소, 이런 것들. 다 부하고 비슷한 형식이에요. 근데 이게 더 세밀하게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는 제 실력으로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넘어가. 소는 뭐야? 이 소는 뭐야? 이별을 소체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럼 소체 형식은 뭐야? 시 같은 건데 운율이 있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짓고 자기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달성이 안 되니까 한거의 뜻으로 송나라 회왕한테 야 인간아 간신 왜 빠지냐 그리고 명나수에 빠져 죽습니다. 그 명나수에 빠져 죽은 구론의 시신을 보호하려고 생겨난 민속놀이가 단오절에 용배 시합하고 쫑즈라는 찹쌀떡, 아, 찹쌀떡이 아니고 종려나무 잎사귀에 종려나무 잎사귀 이렇게 해놓고요 찹쌀 뭐 고기 섞어가지고 이렇게 쌓죠. 쌓아가지고 묶어서 쪄요. 다른 날 풍성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시신을 먹지 못하게 뱃머리를 용처럼 만들어서 하늘 용배시합 롱조리사이를 하고요 쫑절을 던져서 시체를 못 먹게 하는 그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좌구어 신명. 좌구가 좌구명이죠.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걸, 예, 국어가 있게 된다. 좌우명의 국어 책이었죠? 맞아요? 맞다고 막 그랬어. 춘추자시전에 좌구명이요? 예, 이름이야? 성이 구시에요. 성이 구시고요. 강태공의, 강태공 아시죠? 강태공의 21대손입니다. 21대 손자고요. 이름이 명이에요. 좌구명 때 자.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주어 책을 줘요? 다시 이것도 약간 이게 정설이고요. 두 번째 설은 뭐예요? 성이 좌구고 이름이 명이다. 세 번째 설은 좌씨의 구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전혀 왜 그러지를 안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지? 왜 다른 책에는 안 그러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좌는 뭐예요? 좌우명의 아버지가 좌사예요, 좌사. 처음에 얘기했잖아. 황제가 치찰하면 앞에 전, 뒤에 승, 좌보, 우필, 좌사, 우상 한다고 그랬잖아. 좌사는 황제의 말을 기록하고 우사는 황제의 동작을 기록한다고 그래. 좌우명의 아버지가 좌사였어. 옛날에는 직업을 세습하잖아, 거의. 구명도 좌사야. 그래서 좌사 구명이에요. 좌구명. 오케이? 됐죠? 그래서 어디 가서 야 좌구명이 좌시 춘추전을 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기서도 알 수 있잖아요.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국어를 쳐?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요즘 같이 누가, 뭐, 저 누구야? 부인이 불러줘가지고, 뭐, 책 쓰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당시에는 왜 없죠? 좌전과 국어에 똑같은 내용인데, 국어에는 이상하게 써놨어. 됐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 그럼 뭐야? 이 저자가 아닐 확률이 많죠. 같은 시대, 같은 배경을 썼는데, 좌전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좋아, 이건 좌구명이 쓴 거야. 근데 좌구명이 또 쓴 국어라는 책에는, 어?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써있어. 이건 진짜, 이건 가짜. 저자가 다르다. 어느 시기에 국어라는 책의 저자를 좌우명으로 해. 그리고 국어라는 책은 한 사람이 한순간에 한 지역에서 쓴 책이 아니에요. 국어를 잘 보세요. 잘 보면 막 시대가 왔다 갔다 해요. 그 내용이 아까 지금 동일 시기에 뭐 도나라 애공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그래서 좌구에 대한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선자 빈가 병법 수열 틀렸죠 벌써? 사과책이 잘못 쓴 거예요. 손비는 손자가 아니에요. 손자는 손무죠, 손무. 이 사람은 뭐야? 비는 뭐야, 비는? 여기 무릎뼈를 도려내거나 아니면 발목을 자르거나 아니면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자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빈형은. 그래서 우리말로 손비는 이거예요. 무릎 잘린 형을 받은 저 손씨의 얘기. 손비는요, 학문이 뛰어나지 않아요. 자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날 삼동 손씨 족보에 보면 손비는 손백령으로 한동 손씨 족보에 보면 손 백령이에요, 이름이. 손 백령. 그래서 귀국자한테 같이 배운 동문수학한 방년이라는 놈의 시기, 모함에 빠져가지고요. 만역절을 저질렀다 그래서 무릎을 도려내고.
그래서 기어서 왔던 자기 나라로 다시 탈출해서 반열을 공격해서 무찌르죠. 그 손비는 손자가 아니에요. 사바체 잘못 그리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손자병법은 뭐라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부전이 군인 지병이고 손빈병법의 핵심은 뭐죠?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그리고 손비는 손비는 전의유의예요. 전쟁을 하려면 의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얘기를 하세요. 다르죠? 그 다음에요. 선배 나왔을 때 병법책, 조국 역사상 유대한 병법책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병가칠서라고요.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손자병법. 두 번째가 오기병법. 오기. 세 번째가 삼화법. 그 다음에 육도, 삼략, 전자병법, 오기병법,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아. 이 일곱 가지 병서가요, 중국 7대 병서, 병법서. 그래서 여기 손자병법, 손무, 오자병법, 오기, 삼화법, 그 누구야? 강태고. 육도? 강태고. 삼략? 황석고. 위료자는 묘자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좀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이공군대는요, 당나라 태조하고 그 장군 이정 있죠. 이정 문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7대 병법서 7가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 더 집어넣어서 귀국자까지 집어넣어서 8대 병서 뭐 이러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불이 천천 촉으로 옮겨져가지고 세상에 열압이 전해졌다. 이것도 틀렸어요. 여부리가 여시 춘추를 지었을 때는 촉나라로 강제로 이주되기 전이에요. 여부리와 진주왕의 관계 이런 거 할 얘기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비, 수진, 설란, 고불. 한비자가 진나라에 갇혀있을 때 설란하고 고불을 줬다. 이것도 엉터리에요. 이것도 틀렸어요. 진나라에 갇히기 전에 이미 한비자를 썼어요. 한비자도 역시 귀국자의 먼 제자들이죠. 한비자하고 이사하고 다 동문수학가 돼요. 이사의 시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자살해요. 이사도 24년 후에
조고와 호에 의해서 허리가 잘리는 참형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 300편, 시경 300편은 원래 311편이에요. 그 중에 6편은 제목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있는 거는 305편. 여기에 공자가 멋진 말을 했어요. 이런 1페이지 한마디로 덮으면, 한마디로 가름하면 사무사다. 이게 또 재밌습니다. 사무사하다. 자, 첫 번째, 공자는 논어에서 이 사는 어떻게 해요? 사상. 그 다음에 이 논어보다 더 일찍 나온 시경에는 이런 사무 어쩌고저쩌고, 사무 어쩌고저쩌고, 이게 시경에 많이 나와요. 여기서 사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경에 원래 있던 사무사, 사무전, 사무 뭐 하여튼 그 뜻이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근데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논어에는 사무사의 사상이 순수하고 뭐 삿됨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본하고 전혀 다른 뜻으로 지금 시중에 통용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중국의 노로의 대가라는 이령, 이림은, 리림은, 사는 희망한다. 이런 뜻이네요. 현대학자 이링의 그걸 고사하고라도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원래 원본에 사무사, 사무전, 사무이, 뭐 하여튼 이런 게 많이 나와, 시경에. 근데 다 뜻이 없어. 그냥, 이런 뜻이야. 근데 한 100년 지나서 논어에 갑자기 사상 이렇게 바뀐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식당도 있잖아요. 원조. 원조가 붙잖아요. 원조.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번역이고요.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오역하고 있는 건 두 개를 뽑아봤어. 하나는 한비자의 학택지사. 저랑 이렇게 사기 같이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블로그를 보니까 학택지사를 올려놓고 전부 섬기는 리더십 어쩌고저쩌고. 엉터리에요. 무슨 섬기는 리더십. 이거는 뭐예요? 작은 뱀이 큰 뱀한테 올라타가지고 가는 거죠. 이건 치잡히라고요. 치잡히는 누군지 아시죠? 법녀의 법녀. 법녀가 여기 전성자 시종으로 무거운 거 짐을 들고 가는데 힘들잖아. 학택지사 얘기해 주고요. 바꿔요. 전성자가 무거운 거 들고 가고.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고요. 잔머리 굴리는. 법녀는 중국사에서 뭐라 그래요? 상. 성.
상업의 성이더라. 오다라 올라라 그거 해결하고요. 숨어버려요. 있으면 죽어요. 혁명을 일으키고 이인자는 죽어요. 역사가 죽는 그 떠나버리죠. 치의자피로 이름을 바꿔서 장사를 하고.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우요. 그 다음에 대학 마지막 부분. 이것도 숱하게 오는 이거는 저 한문만 갖고 안 돼요. 한문만 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조금 역사를 모르면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축, 마승. 사야, 사. 성립, 사, 사. 계급 중에 사. 사. 천자, 제후, 경, 대후, 사. 이제 이 밑으로 민, 뭐. 충, 마승 하는 사람은 사급, 사, 사. 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뭐라 그래? 식전이라고, 식전. 자기가 권리를 식전에서, 여기, 어디 갔어요? 개, 돈. 닭이나 돼지 같은 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거 요거 키워서 새끼를 낳고 돈을 벌어야지 이러지 않아, 사는. 왜? 식전에서 이미 월급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벌빙지가. 벌빙지가는 장사 지낼 때 얼음을 쓸 수 있는 집안이에요. 경, 경. 아, 저, 대구. 우리 한국에도 이천동 있죠? 이천동, 동부이천동, 서부이천동. 이천동이 뭐야? 석빙고 있잖아요, 석빙고. 얼음창고예요. 여름에 죽어봐, 사람. 옛날에 장례 막 오래 했잖아요. 그런 막 관에서 막 흘러내려. 그거를 돈 좀 있는 집은 어떻게 해? 얼음으로 둘러싸는다. 얼음. 밑에 지푸라기 깔고 얼음 재이고, 또 옆에 그 얼음 재고 지푸라기로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해서 시신이 오래 보관하도록 해요. 대부들, 대부들. 대부들은 그 땅을 뭘 갖고 있어요? 체육을 갖고 있어요. 경도 체육이요. 이 체육, 자기 농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어디 갔어? 소, 양? 소나 양 키워서 돈벌이 할 생각 안 한다. 왜? 체육에서 또박또박 월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백성지가 경들. 지난번에 했죠? 네 마리 수레, 세 명의 갑사, 군조례, 72 보병에 그냥 총 100명이잖아. 그죠? 25명 수정 마차 지키는 사람. 그 100대 갖고 있단 말이에요. 100대 갖고 있는, 100대를 운영할 수 있는 경급들은 집에 가신을 두잖아, 가신. 근데 이 가신이 자기 농장 체육에서 일하는 일반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착취하는 가신들 키우질 않아. 그거 키우면 차라리 또 국가에 노골 훔치는 도둑신화가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축, 마승, 벌빙, 지각, 백승, 지각. 재원은 뭐야? 천승, 지, 국. 천자는요? 만승, 천하. 천하, 국. 이거 보세요.
천자는 천하를 뭘로 다스려? 덕으로 다스리고, 제후는 천성 지국의 제후는 천, 제후국을 뭐라? 제후국을 본국이라고 하죠? 본국을 뭘로 다스려? 법으로 다스려. 경대부를 뭘로 다스려? 이런 식으로 다 상호교류하는 원칙이 있어요. 대학이 뭐 합니다? 대학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얘기하는 얘기의 한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지식을 모르면 그냥 뭐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다. 결론이야. 여기 요거 세 개.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누가 안 했죠? 그럼 스스로 깨우쳐야 돼. 신천해야 돼. 그리고 지금 제가 다뤄준 거 있죠? 이거, 요거 마지막 거. 요거는 오늘까지 배운 거. 이거를 요약한 거야. 자, 다시 얘기하면 진리의 벗이 되어를 요약한 게 PPT고 PPT를 다시 한번 요약한 게 이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3주간 내 강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것만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책을 해요. 저도 오늘 무겁게 가져왔는데 오늘 또 못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할까요? 처음 한 줄만? 그래서 요거 됐어요? 무슨 말이지? 진리의 벗이 되어를 50장으로 요약하고 50장으로 요약한 걸 한 장으로 요약했다. 왜냐면 시험 볼 때도 그러잖아. 요약을 해줘야 되잖아요. 요약. 교수님 요약해 주세요.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 책 한번 펴보세요. 사기 원전. 본문 하나 주셨나? 있어요? 여기 처음에 황제자는 소전지자고 성공설이고 명한 헌원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고기요. 생이, 약이, 유이, 장이, 성이. 숙제. 집에 가셔가지고 하세요. 사람이 자기 개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얘기할 때는 이 말이 끝나요. 생이 태어나서 유이 어려서 됐죠. 약이 20살 결혼하기 전에 20살 이하. 그다음 장이 살아서 성이 장이 이렇게 해서 생이 유이 약이 장이 이런 과정을 하면 자기 소개할 때도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이력서 쓸 때도 저는 태어나서 어쩌고저쩌고 어릴 때는 부모 말 잘 듣고 어쩌고저쩌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한번 문장은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논리를 벗어난 해석은 그분이 한번 문장을 모릅니다. 옛날에 돌 김용호 선배 있죠. 그 선배가 노자를 했는데 어떤 분이 막 했어요. 그 번역을 보니까 논리적이지 않아. 그럼 일단 지는 거야. 김용호 선배는 자기 말한 그분의 책은요 아주 읽기가 쉬워요. 왜? 자기 말하는 식으로 써. 근데 논리적. 이 한문을 자꾸 하시면 이렇게 생이, 유이, 약이, 장이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집에 가서 요 차이 생이, 유이는 몇 살까지 약이는 몇 살까지 장이는 몇 살까지 한번 숙제 그럼 부담 안 되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